이 소고기마저 부담스럽다면 그 다음에 제가 야채만 들어간 볶음 라면을 한번. 그 다음에 제가 야채만 들어간 볶음 라면을 한번. 근데 이거가 내가 생각하는 메인. 메인이야?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백화점 지하에서 2,500원에 팔 때인데. 콜 와 지하 2,500원? 그거는 단가 제가 500원 이하로 맞출 수 있어. 그거는 아, 단가 500원. 제가 500원 이하로 맞출 수 있어. 디테일 좋다. 그럼 그 위에다 하는 건 내가 할게. 맞지? 그래, 그래. 뭐 할 거야. 아, 고민은 필요 없네. 그리고 어차피 오해하지 마세요. 위에다 하는 거는 그냥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출시는 단가를 맞출 수 있다. 혹시 오해하실까 봐. 편의점에서 드실 때는 볶음 면만 나가는 거예요? 만들자. 말이 너무 많아. 이 정도 해야 그래도 한 1분이라도 나가지. 이거 뭐. 너무 잘 알아. 아, 고마워, 여보. 그래도 라면 편에 이렇게 3주년 특집이거든요, 저희가 오늘. 근데 어떻게 첫 회 초반 시작할 때보다 지금 시청률이 많이 올랐나요? 그치. 시청률까지 이렇게. 제가 이번에 더 올려드릴게요. 제가 이번에 더 올려드릴게요.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, 도대체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걷어붙입니다. 오, 멋지다. 야. 그냥 막 느낌대로 꺼내시는 것 같아. 기대된다. 500원. 자. 자, 지금 주상욱표 볶음라면. 일단은 재료는 조금 간단하네요. 이 아무튼 그때 이 볶음라면의 포인트는 딱 이거였어. 깻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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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이렇게 데코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깻잎을 많이 넣어야 돼. 깻잎을 이렇게 충분히, 요 정도. 그냥 그리듯이. 아까는 볶음라면이라고 했는데. 아까는 물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. 깻잎이랑 요거랑 설탕이랑 고춧가루만 있습니다. 설탕? 여기 있었는데. 모자. 사이다를. 뚜껑을 안 닫아놨어. 그거 내가 마실 거를 다 흘리면 어떡해. 아유, 사이다를. 아유. 아니, 내가 엎었어? 아유, 참. 아니, 내가 엎었어? 그것도 맞나 봐. 왜? 억울해. 아니, 어차피 방송이 다 찍혔어요. 제가 엎었어요. 제가 이렇게 구운 것도 아닌데. 억울해. 자, 이거 우리 그 짜장라면 해먹듯이. 살짝만 자박하게 남기고. 라면 스프, 역시 반. 고춧가루, 대충 라면 스프만큼. 차오씨. 네? 설탕. 아, 네.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차오씨. 어씨 해준다고? 어시스트! 어시스트를 줄여서. 차 조수? 그 설탕이야? 이거 우리 짜장라면. 뭘 먹었어? 짜장라면. 뭐 하는 거야? 왜 그래? 시트콤이에요? 자, 설탕은 반, 대충 반. 끝났어. 다 넣고, 끝났다고? 끓이면 끝. 근데 저러면 진짜 단가를 맞출 수 있겠어요, 500원으로. 야, 오. 약간 순대볶음 느낌도 나고 빛깔이. 아니 약간 덜 익었어. 현수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야 표정 봤어? 표정? 와. 오야 비주얼 봐요. 되게 단순하고 맛있는 맛일 것 같아. 그죠? 아, 근데 솔직히 맛있었어요, 되게. 와. 비주얼 좋다.
이렇게 해서 다 된 거. 일단 비주얼 면에서는 합격인데요. 깻잎, 깻잎이 깻잎 많이 올랐죠. 여기서 한몫할 것 같아요. 매력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. 맛있다 여보 진짜로. 아 어릴 때 추억이 있는 음식이구나. 아 맛. 맛있다. 중독성 있다. 아까 그게 깊은 맛이라면. 이거 진짜 한번 먹어봐.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. 이럴 거예요, 진짜? 안 먹는다고? 아무나 한 입만 드셔보세요, 대표로. 됐어. 됐습니다. 이걸로 출시하시죠, 그냥.